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9살 어린이가 사고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국가코치 놓이며 시민들의 추모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강남 납치살인사건 피의자 4명을 구속송치했습니다. 주범 이경우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약 음료를 만들고 협박 전화번호를 조작한 용의자 2명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중국의 근거지를 둔 윗선 추적을 위해 중국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손흥민이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지 7년여 만입니다. 손흥민은 내가 꿈꿔온 일이라며 고인이 된 할아버지를 언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만취한 운전자의 승용차가 어린이 4명을 덮쳤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끝내 9살 난 어린이 한 명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사고 현장은 다른 곳도 아닌 어린이 보호 구역이었고 음주 차량이 사고를 낸 인도에는 방호 울타리도 없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참변을 당한 어린이를 슬퍼하며 시민들은 국가꽃을 놓고 있습니다. 먼저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현장에 국화꽃 여러 송이와 편지가 놓여 있습니다. 9살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초등학생 A양을 추모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피해자가 저가 될 수도 있고 저의 주변 사람들도 될 수 있으니까. 사고 현장에 떨어져 있는 장난감은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초등학생이면 이걸 다 키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나니까 안타깝죠. 어제 오후 2시 20분쯤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66살 B씨가 차량을 몰다 인도를 걸어가던 A양 등 4명을 한꺼번에 들이받았습니다. 3명은 경상에 그쳤지만 A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오늘 새벽 1시쯤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인근 초등학교와 불과 5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고에 유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되게 긍정적이고 되게 없어서 안 될 존재였죠. 어머님이 힘나시고 힘드셔가지고. 유가족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B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것을 확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등의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통과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같은 사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대책도 반복적으로 제시되곤 했죠. 하지만 매번 제자리로 돌아오곤 합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도 주원진 기자가 전문가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초등학교 정문 골목길에 하얀 국화꽃이 놓였습니다. 초등학교 밖 10m 지점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SUV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현장입니다. 사고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사고가 났던 이곳 내리막길에는 이렇게 인도와 차도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보호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2019년 9월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민식 군이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통과됐지만 사고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매년 두세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발각될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는 이런 그 법제도의 대폭적인 변화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6년까지 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2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은 상황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철저히 계획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돈을 노린
다른 곳도 아닌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가 벌어졌죠. 공범간엔 거액이 오가고 피해자의 남편까지 살해 대상으로 삼은 대범한 범죄였습니다. 경찰은 오늘 살해에 가담한 일당 4명을 먼저 검찰로 넘겼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후드티를 입고 호송줄에 묶인 남성들이 줄줄이 경찰서를 나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일당들입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총 얼마 받기로 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상대한이라는 이경우가 계속 협박하는 바람에 계속 하게 되었어요. 경찰은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를 살인 등의 혐의로, 여성을 미행하다 범행 직전 그만둔 이모 씨를 강도 예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가 피해 여성과 가상화폐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던 재력가 부부로부터 7천만 원을 받고 청부살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경우가 환대안과 연지호 등을 끌어모은 뒤 성형외과 간호사로 일하는 아내에게 범행에 사용한 수면용 마취제를 전달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강도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재력가 남편에 이어 부인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코인 손실을 둘러싼 피해자와 계획살인 관련자 사이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인 시세 조작, 공갈 같은 여러 민형사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결국은 돈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정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0년 9월, 재력가 부부는 피해 여성의 권유로 한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코인 가격이 폭락하자 피해 여성과 이경우는 그 책임을 재력가 부부에게 돌렸습니다. 2021년 3월엔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부부가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가 4억 원 상당의 코인을 빼앗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경우는 피해 여성과 함께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지만 이때부터 이경우는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피해 여성과 소송을 벌이던 재력가 부부에게 피해 여성의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피해 여성을 납치 살해한 후 코인을 빼앗겠다며 범행을 먼저 제안한 겁니다. 부부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 착수금 7천만 원을 건넸고 피해 여성을 살해한 이경우는 도피자금 등의 명목으로 부부에게 6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이경우가 범행을 교사한 남편을 만난 CCTV는 물론 부인이 이경우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부수라고 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교사한 부부와 피해자와의 소송 기록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남 학원과 일대에서 마약 음료를 나눠준 사건은 중국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일당의 조직적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내 제조책을 검거한 데 이어 중국에 머물고 있는 총책을 붙잡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주다 적발된 일당은 4명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돈을 많이 준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을 계획한 주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총책 A씨가 국내 조직원들을 통해 마약 음료를 제조하고 유통시키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강원도 원주시 성인 PC방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A씨의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겁니다. 이 남성은 고속버스와 퀵서비스를 통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일당이 학부모들에게 협박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중국발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바꿀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해준 또 다른 조직원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스피싱과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그런 형태를 보인다는 것인데 거기에 하나 이제 마약을 그 첨가를 한 거죠. 경찰은 중국에 머물고 있는 총책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의 장인상 빈소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대선 경선 이후 13개월 만입니다.
조문인 만큼 정치 현안보다는 당을 잘 이끌어달라는 정도의 안부만 오갔다고 합니다. 신유만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검은 승합차에서 내린 이재명 대표가 말없이 장례식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낙연 대표님 만나시는 거 정치적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표는 사무총장과 비서실장을 포함한 소수 인원만 대동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20여 분 빈소에 머물렀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전현직 대표가 만난 건 지난 대선 경선 이후 13개월 만입니다. 두 사람은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주로 안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낙연 대표 얘기에 이재명 대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순수한 문상회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오기 전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차리면 안 된다며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 방문에 빈소에선 이 전 대표 지지자가 거칠게 항의하는 소란도 있었습니다. 내 땅을 지켜서 이하자 지켜주신 사람을 여기 어떻게 웃는다는 땅으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지지율 하락에 고심 중인 국민의힘은 김기현 윤지옥 체제에서 처음으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히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논의했는데 나흘 뒤 본회의에 앞서 중재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황병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당정이 중재안으로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4월 11일 화요일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나흘 뒤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당정은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정책위 차원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양국관리법에 이어 간호법과 방송법 등에 대해서도 거대 야당의 일방 처리가 이어지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여지를 남긴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계속 일방적으로 이렇게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제2요구 같은 거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당정은 이와 함께 대학생에게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60여 개 대학에서 희망하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 고위 당정에 참석한 윤재욱 원내대표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당정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절을 맞아 영락교회를 찾았습니다. 이 교회는 북한의 박해를 피해 월남한 교인이 세웠는데요. 윤 대통령은 나와 내 이웃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 실상을 에둘러 지적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교회 예배당에 성도들 한가운데 앉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합니다. 당선인 시절이었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영락교회가 자유를 찾아 월남한 고 한경직 목사가 설립한 교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6.25 전쟁 때는 예배당을 지키기 위한 순교가 있었고 전후 피난민 구제와 교육, 사회 복지 사업에 앞장섰으며 윤 대통령은 한국교회의 사랑과 연대의 정신이 나와 내 이웃의 자유,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라며 거짓과 부패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헌법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금요일 윤 대통령과 시도지사들과의 부산 만찬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데 대해 지엽적인 문제를 꺼내 본말을 전도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만찬을 한 횟집 이름인 일광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를 의미한다는 야권 성향 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주장에 대해선
본질을 외면한 반일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조선시대 지명도 죽창가와 연결시킨다며 가짜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해당 매체는 SNS 계정에서 관련 글을 삭제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북한이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 사흘째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은 그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데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각종 도발에도 남북 간 통신은 유지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의도적인 무응답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다음 주 15일 김일성 생일을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전후해서 추가 도발 가능성도 나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우리 군이 오늘 오후 4시 북한과의 마감 통화를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전 개시 통화부터 오늘 마감 통화까지 사흘 동안 6차례의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1년 넘게 군 통신선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남조선 것들과의 일치 접촉 공간을 완전 격피하고 통일부가 담당하는 남북연락사무소 간의 통화는 평일에만 진행되는데 지난 금요일 통화가 이뤄지지 않아 북측의 무응답이 의도적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최근 이뤄진 한미연합연습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등에 대한 반발과 함께 이달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까지 겨냥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 가서 핵 그 어떤 공유라든가 한국의 안보 우려를 크게 논의를 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부터 서울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거죠. 북한이 어제 세 번째 핵 어뢰 폭파 시험을 공개한 데 이어 다음 주 15일 북한 최대 기념일로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에 맞춰 정찰위성 발사 등의 고강도 도발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지난달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죠. 러시아는 부인하고 있지만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어린이들을 납치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이 어린이들 가운데 일부가 수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러시아 노래를 불러야 했다며 강압적인 조치를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에서 아이들이 내리고 생떼 같은 자식을 아는 엄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마침내 웃음이 번집니다. 지난해 러시아 점령지인 크름반도로 여름 캠프를 떠났다가 러시아 관리들에게 붙잡혔던 우크라이나 아이들입니다. 이번에 구조된 어린이 31명은 폴란드와 벨라루스 등 4개국을 거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러시아 역사와 노래 등을 강제로 배웠다고 했는데 일종의 사상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почему ты не вставал на гимн России? типа не пел его все остальное. ну я писал то, что типа я не хочу вставать на этот гимн, не хочу петь его. 우크라이나 정부는 어린이 19,500여 명이 러시아나 크름반도로 끌려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한 것이라며 납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실은 어린이 납치 혐의로 푸틴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사법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지켜본 북유럽 국가들이 안보를 위해 중립국 지위를 버리고 나토의 군사동맹 가입을 선언하면서 러시아는 오히려 나토 영역을 더 확장시키는 역풍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유진 기자가 러시아가 벌인 전쟁이 바꾼 유럽의 안보 지형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본부의 새로운 국기가 개양됐습니다. 북유럽의 핀란드가 나토의 31번째 회원국이 되는 순간입니다. The era of military non-alignment in our history has come to an end. A new era begins. 핀란드가 중립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옛소련의 영토 11%를 빼앗긴 경험이 있는 핀란드는 그동안 국경을 맞댄 러시아 눈치를 보며 70년 이상 중립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약소국이 강대국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소극적인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을 두고 핀란드화라는 말까지 생겨낼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핀란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바뀌었습니다. 레닌 흉상 같은 러시아 잔재를 철거했고 안보를 위해 군사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결국 나토 동진을 막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로서는 역풍을 맞게 된 겁니다. She wanted to close NATO's door, no more NATO membership for any more countries in Europe. He's getting exactly the opposite. 핀란드의 합류로 유럽의 안보 지형도 변했습니다. 러시아와 나토 국가들의 접경 구간은 1,300km, 약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도 핀란드와 가까워 러시아로선 바로 문 앞까지 나토가 진입하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당장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미 동맹국 벨라루스에 전술 핵을 배치하겠다는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Каждый раз, когда НАТО приближается в сторону нашей границы,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нова сбалансировать всю архитектуру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нтиненте. 하지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물론 약 200년간 중립국이던 스웨덴 등도 안보 불안을 이유로 나토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나토의 세력 확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반짝 춥더니 오늘은 전국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봄 기운이 물씬 났습니다. 분홍빛 진달래로 물든 산에는 사람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밀양의 종남산 전체가 분홍빛 진달래로 가득 물들었습니다. 잔잔한 봄바람에 흔들리며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상춘객들은 축구장 면적 7개에 활짝 핀 진달래를 보며 완연한 봄을 즐겼습니다. 등산로마다 핀 진달래에 발걸음을 멈추고 연신 사진을 찍습니다. 참 기분이 좋고 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서 진달래 피어있는 데는 계속 사진을 찍고 내려왔거든요. 벚나무가 산책로를 따라 길게 늘어섰습니다. 막바지 벚꽃을 즐기기 위해 온 나들이객들은 화사한 벚꽃 터널을 걸으며 주말을 만끽합니다. 마지막 벚꽃을 보러 왔는데 다 졌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활짝 만개한 걸 보니까 되게 낭만적인 기분도 들고. 오늘 아침에는 강원 철원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했지만 오후 들어서는 강릉 22.8도, 대구 21.4도까지 오르며 전국적으로 20도 안팎의 따뜻한 봄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저 오늘도 쌀쌀했는데 그래도 산에 오르니까 덥네요. 덥지도 춥지도 않고 바람도 선선한 게 등산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기상청은 오는 화요일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리지만 당분간 평년 수준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정부가 청약 문턱을 낮추면서 서울 청약 시장에는 온기가 도는 것도 같지만 사실 지역별 단지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합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는 10개월째 미분양 상태인데 분양가 대비 최대 35%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최초 분양 기준으로 91%가 미분양됐습니다. 첫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3,500만 원 전후였는데 아홉 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내일부터는 3.3제곱미터당 최대 1,000만 원가량 할인에 들어갑니다. 작년 3월 첫 분양가 대비 최대 35%, 금액적으로는 최대 4억 원가량 낮춘 겁니다. 미분양인 장사업죠. 분양가가 현 시세나 주변 시세에 비해서 높게 책정됐다면 시장의 선택을 받기는 참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서울 관악구의 A아파트는 무순위 청약을 14차례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뒤늦은 할인 분양은 경기 안양과 대구 수성구 등지에서도 진행 중인데 매매가 상승에 맞춰 가파르게 오르던 분양가가 조금씩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겁니다. 분양가 과다 책정 지역의 거품이 서서히 가라앉는 등 그 전국적 전체적으로 집값 조정기에 접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사비가 오르더라도 집가대가 떨어지면 분양가는 낮아질 것이라며 청약 전 가격 추이와 주변 시세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죠. 영업이익 6천억 원대로 어닝쇼크였습니다.
잠정이라서 부문별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반도체에서 4조 원 안팎의 적자를 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은 25년 만에 반도체 생산을 줄이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결정이 주는 의미를 산업부 박상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그동안 감산은 없다는 게 삼성만의 경영 전략이었는데 감산으로 선회한 결정적 이유는 뭡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지금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반도체 수요가 줄고 경쟁 기업과의 기술 격차까지 줄어들면서 삼성도 이제는 감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에게 감산은 마지막 카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삼성이 감산 카드를 꺼낸 이유는 이 공급을 좀 줄이면 반도체 가격이 오를 테고 이제 이를 통해서 실적을 개선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번 감산은 기존의 기술력 감산과는 좀 다릅니다. 이 과거에는 삼성이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다른 투자를 위해서 생산량을 조절할 때 이럴 때 감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온전히 반도체가 안 팔리다 보니까 인위적인 감산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반도체 업황이 힘든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사실 과거에 시장이 힘들어도 오히려 삼성은 공급을 줄이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까지는 그랬죠. 하지만 이번 반도체 불황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삼성은 그동안 불황 때마다 높은 수율을 앞세워서 다른 경쟁사들보다 생산 단가를 낮추는 이런 방식을 계속 택해왔습니다. 실제 2008년에 4분기에 삼성이 7,400억 원대의 영업 적자를 냈을 때도 그때도 감산이 아닌 가격 경쟁력으로 버텼습니다. 네. 이때가 바로 이제 1차 반도체 치킨 게임으로 불리는데 당시 삼성의 전략에 독일 키몬다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이 이제 D램 2차 치킨 게임에서 역시 삼성이 전략에 대만의 나냐와 일본의 엘피다가 파산하면서 삼성만 살아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감산 없이 버텨온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라고 판단을 한 거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원가 경쟁력으로 버티기에는 이게 반도체 불황이 언제까지 갈지 이제 예측이 불가능하게 되고요. 이 삼성이 쌓아놓은 재고도 현재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통상은 4주치 정도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D램의 경우 21주치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반도체 이제 메모리 가격 하락도 버틸 여력을 좀 잃게 하는 하나의 원인입니다. 올해 1분기 내내 PC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D램 범용 제품 가격이 2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지난해 절반 수준까지 하락을 한 건데 삼성 내부에서는 이제 거의 원가 수준까지 근접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감산 발표에 당일 주가는 4% 넘게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본다는 거 아닙니까? 좀 예측이 불가능한데 이 메모리 반도체 이제 3대 기업이죠.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이미 감산을 선언했고요. 이번에 이제 삼성까지 동참하면서 수요 공급 이제 불균형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긍정적 신호로만 볼 수도 없습니다. 이 감산을 극도로 꺼려왔던 삼성까지 이렇게 감산을 할 정도면 그만큼 반도체 업황의 불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또 여기에 이제 감산의 규모나 기간 역시 아직은 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삼성에게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을 바닥으로 보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군요. 어쨌든 삼성의 감산 결정은 반도체 업황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려면 은행을 직접 찾아가야 했는데 내일부터는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 부모가 자녀 계좌를 원격으로 대신 만드는 방안을 허용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송무빈 기자가 설명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맞벌이로 3살 아이를 키우는 김형상 씨 부부. 자녀를 위한 금융계좌를 만들려 해도 은행에 갈 시간이 없었는데 내일부터 비대면으로 계좌 대리 개설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에 당장 만들기로 했습니다. 모든 저희가 금융 생활을 비대면으로 통해서 하고 있는데 꼭 은행을 방문했어야 됐었는데 비대면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뭐 맞벌이를 하는 입장으로서도 계좌 개설이 훨씬 쉬워질 것 같고 부모의 신분증과 함께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준비한 뒤 금융사 앱에 접속해 신원 확인 절차를 밟으면
금융사 심사를 거쳐 1, 2 영업일 내에 계좌 개설이 완료됩니다. 내일 일부 증권사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대부분 시중은행이 합류합니다. 일각에서는 편법 증여가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증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꽤 높은데 그 증여 과정에서 이제 세제 이슈, 세금 이슈 같은 것들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생길 수 금융위원회는 계좌 개설이 편리해졌을 뿐이라며 비대면화에 따른 보안성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면하던 것을 비대면으로 할 때 법정 대리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니까. 코로나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미성년 금융거래 수요를 잡기 위한 금융권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제2의 이석기가 국방위로입니다. 네,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통진당의 정치적 노선을 이어받은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지난주 전북 전주울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석기 전 의원은 전쟁이 나면 무기고를 습격해 북을 도울 준비를 하라고 하고 애국가 부르기는 전체주의라고 부정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통진당이 헌재 결정으로 강제 해산된 뒤 정치적 노선을 잇는 진보당 후보가 8년 만에 국회에 입성한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이석기라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런데 진보당은 자신들은 통진당의 후신이 아니라는 그런 자료를 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강 의원의 국회 입성을 이석기 전 의원과 비교하는 시선이 많아서인 듯한데요. 강 의원 역시 옛 통진당 출신이면서 이 전 의원의 대학 후배입니다. 옛 통진당 후보로 군의원에 출마한 이력도 있습니다. 강 후보가 이번 선거 기간 했던 발언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질문을 받자 북한에서는 자위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에서는 자위권이라고 하거든요. 미사일 발사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겁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다는 얘기는요? 네. 서로 남과 북이 서로 싸우지 않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헌재는 옛 통진당을 강제 해산시키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성희 의원이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방위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가요? 네, 국회 상임위 중에서 국방위에만 한 자리가 비어 있어서 관례대로면 국방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당을 중심으로 상임위 배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해산한 게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였는데 강 의원이 국방위에 배정되는 게 과연 맞냐는 문제제기인 겁니다. 국방위원이 되면 비밀 취급 인가증이 생겨서 한미합동연합훈련 일정이나 작전계획 같은 민감한 군사기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당 소속인 한기호 국방위원장은요. 진보당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한미 군사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는 국방위 배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럼 당사자인 강 의원은 국방위 배치에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어디든 상관없다는 게 기본 입장인데요. 네. 여당의 국방위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국민이 뽑은 의원의 상임위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반헌법적, 반의회주의적이라면서 원칙대로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전문성하고 좀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국방위 가실 분들은 다 국방부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가야겠네요.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예, 아닙니다. 예. 국방위라면 국방위도 좋고 네. 다 어디도 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제2의 이석기가 국방위로의 느낌표는 간첩단 사건 입장부터로 하겠습니다. 예. 최근 적발된 제주 간첩단 총책도 옛 통진당 출신 진보당원인 것으로 방첩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진보당은 공안몰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약 10년 전 통진당 해산 사건이 데자뷰처럼 떠오른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밥 때문에 해체 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밥 한 공기 그 발언을 언급했잖아요. 그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양곡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주는 내용인데요. 남는 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자는 운동하는 게 어떠냐고 한 게 비아냥의 대상이 됐죠. 우리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요. 밥 한 공기 다 먹기가 아니라 고봉 밥 먹기 운동을 해야 한다. 조 의원 밥 남긴 것 제보 받는다 등 패러디들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프닝성 발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각종 패러디와 개그 소재로 재생산되면서 조채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생특위 활동 자체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칫 민생 행보가 묻힐까 봐 걱정을 하는 거군요. 네, 조 의원이 위원장인 민생 119는 김기현 지도부가 1호로 출범시킨 민생특위인데요. 김 대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민생인 만큼 밥 한 그릇 논란이 민생특위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겁니다. 대표님, 그 민생특위가 지금 희화화되고 있는데. 희화화되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니, 민생특위가 지금 활동을 시작했는데 뭐 희화화됐어요.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제 논의를 시작했는데. 특위는 이번 논란이 불거지기 직전 1호 과제로 물 부족에 시달리는 호남 지역에 농업용수와 생수 보내기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조 위원장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공업용수도 부족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았는데 농업용수도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물 보내기 대국민 운동으로 명명하고. 특위는 당장 이번 주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특위 내에선 이 역시 가뭄 대책으로 적절한 거냐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한 특위위원은 위원장이는 아이디어에 누가 반기를 들겠냐면서 국민이 참여하라는 건지 지자체 물 공급을 확인하자는 건지 그 취지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매주 하려던 회의는 격주로 바뀐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도부 일각에서는 위원장 교체나 특위 해체 방안까지도 선택지해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밥 때문에 해체 위기의 느낌표는 1,000원의 아침밥처럼으로 하겠습니다. 네. 특위위원들은 회의에서 그동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다면서 이번 설화에 대해 안타까워했는데요. 같은 밥이지만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전대학 확대로 이어진 1,000원의 아침밥처럼 실제 국민들에게 와닿는 대책들이 잘 익은 상태로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네, 김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선발 투수가 역투에도 어이없는 수비 실책 하나에 무너지기도 하는 게 야구입니다. 오늘 두산과 기아의 경기에서도 그 공식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두산의 야수들은 수비 실책 이후 곧바로 득점으로 지원해 투수의 승리를 챙겨줬습니다. 프로야구 소식은 김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세계선수권에서 남자 피겨 사상 최초로 메달을 따냈던 국가대표 피겨 선수 차준환의 시구입니다.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국가대표 선수들이 못내 아쉬운 프로야구 팬들에게 두산 선발 투수 곽빈의 투구 내용은 결핍을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낙차 큰 커브, 체인지업, 시속 130km대 후반의 빠른 슬라이더, 150km에 이르는 묵직한 직구까지 WBC부터 이어진 대표팀 투수들의 부진 양상에서 유일하게 곽빈만 정상급 수준의 역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5회 말 2사 만루 상황. 두산의 베테랑 3루수 주장 허경민이 공을 가랑이 사이로 빠뜨리는 어이없는 실책을 합니다. 두산은 1대2로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두산 타자들이 이어진 6회 초 공격에서 곽빈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털어냈습니다. 볼넷에 이은 청근 같은 강승호의 2타점 역전적 시타. 정철원과 홍건희의 개투 작전까지 두산이 3대2로 기아를 꺾었습니다. 롯데는 KT를 누르고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선발 나균환이 탈삼진 8개로 7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하나와 키움, 삼성은 각각 SSG와 NC, LG를 상대로 주말 3연전을 모두 내줬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네, 편안한 일요일 저녁 보내고 계신가요? 봄 기운이 짙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7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대전 5도, 대구는 6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 21도, 대구 22도까지 올라서 가벼운 차림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큰 만큼 겉옷 하나씩 챙겨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제주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 오전부터 낮 사이 경기 북부에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해안과 영남 내륙 곳곳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건조함이 차차 확대되겠습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불씨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9일 일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